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 이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단원 지구의 자원 중에서 제16장 광물자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수자원을 배우셨죠? 그 다음에 16장에서 광물자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인 17장에서 우리가 생물자원, 우리 신앙과 관련된 생물자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5장은 좀 다른 장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짧았죠? 16장과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내외 정도에서 강의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짧은 챕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공부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럼 16장 광물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물은 우리가 동사도 잘 알죠? 광물하면 금속이 들어있는 돌뭐 이런 정도로 광석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정의하는 것은 자연에서 산출되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산출되는 특정 조성과 결정 구조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성, 구성 성분과 그 다음에 결정 구조, 광물은 이제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결정 구조를 가진 그런 고체 물질, 광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약 3,500종의 이런 광물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각에, 지구 표면이죠? 표면을 일구는 지각에 아주 많은 종류의 그런 암석이 있는데, 각 암석은 적어도 한종 이상의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을 뭐,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그런 암석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광석으로, 간주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광물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자수정인지 보석 같습니다. 보석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인데 이런 보석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 보석이라고 하는 건 대개 그 양이 한정이 되고 거기서 빛을 잘 굴절시키거나 단단하거나 하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광물을 얘기합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100여 개가 있죠? 자연계에는 100~100개 정도의 그런 원소가 있는데, 그 자연계 원소 중에서 지각에 있는 그런 원소 중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산소입니다. 산소가. 산소 기체 아니냐? 기체가 아니고요. 산소가 다른 원소하고 결합해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SiO2. 규소, 물, 모래 같은 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도 있죠? 다른 것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이 되는 상태로서의 유리 원소가 아니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이 정도면 뭐,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같은 거. 1족, 2족 원소들이죠. 나트륨, 칼륨은 2족 원소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2족은 토류, 흙에 들어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 수소, 망간, 인, 이 12종을 가장 많은 주요 지각의 구성 원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아주 소량 원소가 있는데, 그 소량 원소들은 아주 조금씩밖에 없는 그런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그 화합물의 형태는 SiO5가 결합된 SiO2인데요. 규소고 산소, 산화 규소인데 모래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걸 구성하고 있는 광물 제일 많은 걸 Mg2SiO4, 여기 Si가 있죠? 감람석, 이런 것이 최대 광물인데 규산염이 SiO2가 많은 그런 종류의 화합물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산화물. 산화물은 Fe2O3 산화철이죠. 물론 지구 중심에는 대부분이 이제 철과 니켈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는 철이 제일 많죠. 철이 제일 많지만은 이건 지각, 아주 얇은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에 이런 산화철이
적철광으로, 적철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포함돼서 우리 인류의 철기 문화를 가능하게 했죠. 철초면 이제 구리여고 주석해서 청동기 문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철로 박해서 철기 문화가 됐고, 요즘은 이제 뭐 플라스틱 세대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를 이루고 있는 그 화합물들을 보면은 감람석 같은 게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화규소가 많다고 그랬고요. 적철광이 많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칼슘은 탄산 칼슘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방해석 같은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납은 황화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광물을 방연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산염으로 되어 있는 칼슘은 황산 칼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이제 경석고 같은 그런 광물인데 이건 칼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광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물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은, 경제적 가치가, 암석이, 여기 이제 암석은 뭐,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암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암석에는 광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광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광물이 어떤 거 해야 되냐면은, 우선 이 광물들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돌멩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가고 또는 암석이 있다고 그래서 바위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바위덩어리에서 바로 금속을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금속을 채취함으로써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있는 그런 광물은 우선 희귀하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암석들은 광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지고 있는 양이 너무 작아서 밀도가 너무 작아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희귀하니까 발견하기도 채취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많은 노력과 경비가 들어간다. 또한 노력과 경비를 들여서 경제성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또 찾아낸 다음에 그걸 채취하고 채취한 다음에 광물을 뽑아내야 되겠죠. 광물을 뽑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떤 대단히 그런 광산에서 광물을 이제 채취하는 겁니다. 이건 뭐 노천광산이죠. 노천광산이라 그냥 갱내 굴을 뚫지 않고 지표에서 광물을 갖다가 채취하는 그런 광산입니다. 광물 중에 이제 금속 광물도 있고 비금속 광물도 있는데요. 금속 광물은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금속은 뭡니까? 철이죠. 철. 그 다음에 그 전에 청동기 시대에 제일 주요한 그런 광물은 구리였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주로 많이 쓰였던 것은 이제 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에 아주 구리가 많이 쓰였고 철은 모든 분야에 다 철이 쓰죠. 만약에 철이 없다 그러면 현대 문명이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철이 이런 날쓴검 같은 걸 무기를 만드는데 철을 써가지고 그런 철기 무기를 가진 그런 민족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이런 금속 중에서 어떤 금속을 0.1%만 가져요. 0.1%는 아주 적은 양이죠. 그런데도 그 0.1%만 이상만 있으면은 그것은 풍부한 금속이다. 그 철이 풍부한 그런 금속 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건 대개 어떤 것이 그런 좀 암석에 많이 포함된 그런 광물이냐면 금속이냐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철, 알루미늄, 망간, 마그네슘, 티타늄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금속에 속합니다. 우리가 찾기 쉬운,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발견되지 않는, 그걸 희귀금속이라고 그러는데, 희귀금속은 니켈이니, 구리니, 백금이니, 이런 것은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많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금속이고, 철이 제일 대표적인, 철하고 알루미늄이 제일 대표적인 풍부금속이고, 그 다음에
배꼽목 꼬리가 좀 희귀금속의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광물을 보면은 철은 이제 적철광에 들어있고요. 복사이트는 이제 알루미늄광입니다. 알루미늄광. 그 다음에서 마연광, 방연광은 이제 납아연광, 납광이고요. 납의 광물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광물을, 금속광물을, 유형을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금속광물에서는 제일 우리가 흔한 게 암염이죠. 암염. 암염은 이제 그 소금이 바다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암석의 형태로 얻어지는 육지에서요.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위로 솟아 올라가지고 거기에 있던 물들이 다 증발되고 그 남아있는 소금이 암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암염, 또 붕산염 이런 것들이 비금속 광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석교, 석곤이 고령토 빨간 흙이죠. 그 황토흙 같은 거. 이건 벽돌을 만들 때 쓰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광물을 채취해서 비료로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내석이랄지 칼리 암염이랄지 우리가 비료를 뭐 질소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칼리 이걸 비료의 삼회수라고 그러죠. 칼륨 같은 것을 비료의 삼회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이랄지 칼리 같은 건 이런 광물로 채취해서 그걸 분쇄해 가지고 밭이나 논에 뿌리면은 비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제조하는데 연마제, 심지어는 쇠 같은 것을 다듬기 위해서 연마할 수 있죠. 연마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단단한 오히려 금속이 아니라 제일 단단한 비금속인데 다이아몬드죠. 이건 금속보다도 훨씬 단단해서 제일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금강사,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모래 같은 거, 이런 것은 아주 단단한 물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갈아내는데, 연마하는 데쓸수 있는 연마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광상이라는 말이 있고 광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광석은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돌이죠.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돌인데 광석은 그럼 모든 돌의 광물이 약간씩은 다 포함되어 있고 암석의 광물은 하나씩씩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돌덩어리가 다 광석이다 아닙니다. 그중에서 거기에 포함된 광물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 거 이익이 발생되는 것만 광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지금 길에 쭉 널려 있다고 해도 그중에 광석이 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어떤 일정한 양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추출 과정을 거쳐 추출해 가지고 녹여서 금속을 만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경제적인 투입원은 돈보다 투자보다도 그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매출 가격이 더 많을 때에 그것이 광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양만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바닷물에 녹아 있는 금의 양이 무려 약 7천만 톤이랍니다. 7천만 톤. 엄청난 양의 금이 바닷물에 녹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닷물을 광석이니 또는 광순이 이런 말을 안 쓰죠. 왜 그러냐면 그 너무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얼마 있어야 아마 1,000톤을 갖다가 하면은 그 중에서 1g이 나오든지 몇 g이나 0.1g이 나오든지 그럴 거니까 그건 타산성이 없죠. 그래서 그건 광석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상은 우리가 어떤 실제 광물을 채취하는 지역을 그걸 이제 광상이라고 하는데 그 광물이 모여 있어서 그 모여 광물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광상이 형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되는데, 광물이 이렇게 어떤 농축 과정에서 한 곳에 모일 때, 이게 광상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상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이 광상을 이루어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광물을 채취해서 어떤 금속이나 비금속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몇 개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대표적인 그런 광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개만 좀 보면, 퇴적 광상은 말 그대로 어떤 금속이나 비금속이 퇴적물에 실려와가지고 차츰차츰 퇴적암이 있었죠. 퇴적암 속에 들어있는 그런 광석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런 광석, 광물이 모여 있는 것을 갖다 퇴적 광상이라고 그러고요. 변성 광석은 변성암이 있었죠.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대개 그랬었죠. 이게 변성암이라는 건 뭡니까? 성질이 변한 거죠. 암석의 그 일부가 고온, 고압 그런 것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변성 광석. 그다음에 마그마 광석은 이제 화성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마그마가 그 밑에서 좀 이것이 녹거나 또는 결정화가 되는 그런 화성암 같은 것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열수광상이라 해서 그런 암석들의 어떤 광물이 이 솟아나오는 뜨거운 물에 녹아가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쌓여가지고 된 광상을 갖다가 열수광상이라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열수광상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제 마그마가 있죠? 마그마가 있습니다. 마그마가 지각이 있고,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 핵이 있죠? 핵이 있는데, 그런 마그마가 이제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 마그마 위로 이제 지하수가 흐른다거나 옆에 스쳐가면 거기에서 뜨거운 물들이 마그마에 녹아 있는 그런 금속 같은 것 또는 화합물을 녹이죠. 녹여서 그게 지표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물은 증발되고 그 침전물들이 광상이 돼 가지고 되는 것이 열수광상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그런 광상이고. 미국에는 애지로나 유타, 특히 유타에 가면 아주 거대한 광산들이 많은데, 그 유타의 그런 구리광산이 대표적인 이런 열수광산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마그마 광상. 이건 아까 밑에 부분에 있었죠? 암석이 녹고 식을 때 부분적으로, 녹고 결정화가 되는 과정이 일어난 그런 광상을 정마그마 광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프리카의 화성암, 우리가 퇴적암, 변성암, 그 다음에 화성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화성암이 되겠는데, 크롬 광산, 아프리카에는 크롬 철광 같은 것이 이런 정마그마 광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어떤 광상이 쭉 하니 그게 지금 광이죠. 채광을 할수 있는 그런 광산의 그런 모습이고 광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적 광상은 이제 퇴적암이 생기는 거죠. 퇴적암이 생기면 어떻게 그것은 어떤 암석이 풍화가 돼 가지고 풍화되는 건 제일 많이 풍화를 시키는 건 뭡니까? 빗물이랄지 바람이랄지 이런 게 이제 풍화를 시키죠. 그래서 침식되고 퇴적에 의해서 차츰차츰 쌓여서 생긴 광상을 퇴적광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충적광상은 퇴적이 그런 풍화하고 침식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이게 이제 흐르는 물이 쭉 흔히 흘러서 가다가 어디에서 이제 농축이 되면은 농축이 돼가지고 냇가나 해변에 그 농축이 돼서 형성되는 그런 광상. 이게 이제 비중이 큰 것들이죠. 비중이 큰 거. 비중이 작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적에서 계속 실려 가겠죠. 실려 가다가 이제 물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퇴적 광상이 생기고, 이것은 해변이나 또 냇가 거기에 비중이 큰 것들이 실려가다가 쌓인 거, 이걸 충적, 쌓인다고 그래서 충적광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풍류, 잔류, 그러니까 바람 같은 걸 풍화로, 수용성 광물이 제거되고 남겨진 잘록지 않은 물질 그랬습니다. 이제 풍화에 의해서 물에 녹는 것, 또는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수용성 광물은 이렇게 녹아갖고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물에 녹지 않은 거, 잘 녹지 않은 광물은 그냥 남아있겠죠. 그것을 풍류, 잔류, 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상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
경제성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채광을 하게 되겠죠. 그럼 채광으로는 그런 유형은 우리가 석탄의 채광이나 석유의 그런 채유하는 그런 방법들을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석탄의 채광을 채탄하는 거나 아마 그런 비슷한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광상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광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경제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광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광물 덩이죠. 덩이를 갖다가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그것을 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도 발달하고 또 그걸 넓은 지역에 또 그전에는 가지 못한 지역도 갈수 있게 되고 해서 이제 차츰 그런 광상을 우리가 좀더 많이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건 광상이 여기가 광상인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 있는 증후. 그걸 뭘 보고 아 이게 여기 광상이 있겠다 없겠다는 그런 증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발견하는데 지식과 기술과 시간이 많이 소용된다는 우선 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그 넓은 땅에, 넓은 해저에, 넓은 그 밀림 숲에 광상들이 숨어 있는데 그걸 찾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풍부한 금광을 하나 발견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노다지 캐는 그런 거죠. 금광뿐만 아니라 탄광 하나도 발견한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또는 방사성 우라늄광을 발견한다거나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이제 이런 방사성 물질 같은 이제 방사성을 검출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죠. 장비들로 방사성을 탐사해가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철광을 발견한다. 그걸 자석을 가지고 댕기면서 그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하에 뭐 50m, 100m에 있는 것이 자석하고 반응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광산이 발견되면 이제 광산을 개발을 할 게죠. 광산 이제 돈과 기술과 자본과 이런 걸 모든 걸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할 건데 그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장량이죠. 어떤 금광이 아주 순도가 높은 금광이 있다고 해도 그뭐 매장량이 몇 그램밖에 안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마를 파가지고 그걸 얻는 게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킬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나 매장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광물의 함량이 많아야 됩니다. 바닷물에 아까 7천만 톤의 그런 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광물의 함량이 함량이 적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물을 퍼먹고 있는 양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출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데서 예를 들어서 구리광에서 구리를 추출해야 되겠는데 이걸 구리를 갖다 광물을 1톤을 가지고 해서 그 구리가 100kg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양은 1kg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효율이 너무 잦죠? 10kg 중에 1kg밖에 추출 못 한다 그러면 추출 효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출 효율이 높아야 경제성이 있겠죠. 경제성이.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걸 캐내는 것. 그 다음에 운반하는 것. 운반해서 다 부수어서 거기서 광물을 뽑아내는 것. 이런 것들의 이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광산 개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필요 조건입니다. 이것이 매장량이 적으면 안 되고, 함량이 낮아도 안 되고, 추출 효율이 낮아도 안 되고, 처리 비용이 높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광물 가격이 싸도 안 되고, 광물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요인을 놓고 이제 다 각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이제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 아마 제일 원칙적인 건 광물 가격이 이런 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투자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서로 대비를 할 겁니다. 이건 매장량은 적지만은 추출 효율이 높달지, 이건 광물 함량이 많지만은 매장량이 적달지 이런 걸 서로
견주와 비교함으로써 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할때 앞에서 의사결정을 얘기를 했죠. 환경과 의사결정을 얘기할 때 그런 의사결정에 그 합리적인 방법을 쓴달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 방법을 쓴달지 뭐 그런 걸 했죠. 이제 이런 걸할때 너무나 복잡하다고 보면 이제 쓰레기통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정말 합리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대안들을 잘 만들고 그 대안들 중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걸잘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채광법, 우리가 앞에 채탄법을 한 것과 뭐 같습니다. 채탄법을 했었죠. 채탄법에 크게 노천 채탄과 갱내 채탄이 있었죠. 석유를 갖다가, 석탄을 갖다가 캐낼 때, 노천 채광은 뭡니까? 그냥 있는 토지에서 위에서 그냥 파내는 겁니다. 위에서 파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갱내 채광법은 지하에 묻혀 있어서 지하에 이제 굴을 뚫고 들어가서 광물을 채취하는 것을 갖다가 갱내 채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산이 지표면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있는지에 따라서 노천 채광법을 쓰느냐, 갱내 채광법을 쓰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겠죠? 이건 이제 노천 채광입니다. 노천은. 여기에 지금 어떤, 갱을 안 뚫었죠. 갱을 안 뚫어갖고 이걸, 굴을 뚫어. 갱인데 굴입니다. 굴이나 이런 데를 뚫어가지고 아래로 또는 옆으로 가지 않는, 이건 노천 채광의 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노천 채광도 몇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개방 채광이고요. 그건 지표에 광물이 있어서 그걸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걷어들이다면 이제 경사가 진다고 그러면은 이거 걷어들이면은 또 계단이 생기면 또그 밑에 또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계단식 구멍을 뚫어가고 차곡차곡 펴나는 것을 갖다가 개방 채광이라고 그러고요. 지역 채광은 어떤 데 그런 광물이 있는데, 광산이 표면에 흙이 덮여 있다. 또는 일부 암석이 덮여 있다고 그러면 그 흙과 암석을 싹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수를 파듯이 파내려가는 그런 것을 지역 채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압 채광은 고압의 불로, 이건 아마존 같은 데서 금광 같은 걸할 때, 고압으로 그런 흙이 쌓인 그런 지역을 갖다가 고압의 그런 물로 품어냅니다. 품어내면은 그 흙들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내려온 흙을 갖다 모아가지고 또 강에서 거기서 금을 찾아내죠. 이런 고압의 물로 흙과 암석을 쓸어내가지고 거기서 금속, 금광 같은 게 되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하면은 문제는 그 지역의 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되겠죠? 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강이 다, 뭐 물이 막힐 정도로, 흙이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강둑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환경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압 채광은, 노천 채광이라도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채광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천 채광법도 몇 가지로 또 다시 상세화하면,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쭉하게 만든 거죠. 이걸 등고선, 언덕이나 산악장을 이렇게 등고선, 같은 높이로 쭉하니, 이렇게 계단을 쭉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사면을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산악지역이나 언덕지역에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시추. 이건 이제 뭐 번역은 본래 장소라는 말인데, 이게 본래 장소 인시추 채광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여기가 농업 지역입니다. 지금 커다란 밀밭이 있어서 밀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쪽 한쪽 구석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이 발견됐다. 그러면 밀밭을 전부 다 밀어내고 금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밭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한쪽 구석에서 그 금광을 만들어갖고 채광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토지의 원래 용도와 병행해서 채광을 한다고 해서 인시추 채광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본래가 장소의 채광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갱내 채광법은 이제 지하에 그런 광물을 캐낼 때는 수직갱,
그다음에 수평 터널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석탄도 마찬가지죠. 석탄도 아주 깊은 곳에 이런 수직갱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또 수평 터널을 해서 거기서 또 운송 차량에 의해서 운송을 해갖고 지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갱 중에서 남아프리카의 금광은 무려 3,500m를 뚫고 들어간 그런 아주 깊은 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몇십 메타, 많으면 몇백 메타를 뚫지만 이렇게 1km가 넘는 그런 갱을 만들어서 채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곳은 이런 노천 채광의 문제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채광을 할때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독성 물질도 있고요. 독성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암 속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아주 유용한 농지를 갖다가 다 파괴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토지를 갖다가 변형을 시키거나 주위 환경을 파괴를 많이 시키는데, 갱내 채광법은 그렇지 않죠? 뭐,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갱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오기 때문에 이런 지표의 토지의 영향이랄지 폐기물 같은 건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지표에서 노천 채광을 하다 일부는 이제 폐기물은 거기다 버리고 순도가 높은 것만 또 운반하고 오기 때문에 지표를 많이 손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갱내 채광법은 채광하라는 범위가 지상의 지표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천 채광법보다는 지표 토지 영향과 폐기물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갱내 채광법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만약에 그 갱이 무너지면은 터널이 무너지면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가스가 차가지고 폭발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터널 갱이나 터널을 갖다 뚫으려고 그러면은 그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금광같이 이렇게 비싼 광석을 얻기 위해서는 3,500m 무려 이렇게 많이 뚫고 갈수 있지만은 좀 값싼 철광 같은 걸 얻자고 1,000m를 뚫고 나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과 고비용이 갱내 채광법의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물을 정리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광물에서 이제 광물을 뽑아내야죠. 그래서 철광석에서 산화철에서 철을 뽑아낸달지, 그 다음에 황산 구리에서 구리를 뽑아낸달지 뽑아내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암석을 작은 덩어리 또는 작은 크기로 부셔야 됩니다. 부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래같이 이렇게 더 작게 만들거나 해서 거기서 금속을 추출해야 되는데, 금속을 채출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제련하는 방법입니다. 제련하는 법.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제련소가 저쪽에 장항에 있었죠. 장항에 그 제련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구리를 제련하는 그런 제련소가 장항에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광석을 분쇄를 해가지고 그걸 용광로에다 집어넣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기체 성분은 위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금속은 옆으로 빠지고 암석이랄지어는 찌꺼기를 그걸 용제라고 합니다. 용제는 아래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용제는 다시 채취해서 쓰레기이니까 매립을 하고 나오고요. 기체는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기체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얻죠. 저 철광 제철소는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 제철소 보면은 코커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철광석을 집어넣어서 뭐 1,500도 이상 이렇게 가열하면은 그 중에는 철 성분이 다 녹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그 녹아 철을 갖다가 다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강철도 만들고 뭐 다양한 철 제품을 만드는데,
구리 같은 것은 일단 그렇게 해서 용광로에서 뽑아 나오면 이제 구리를 굳혀가지고 구리 덩어리를 만들겠죠. 구리 덩어리를 만들면 그게 100% 이렇게 99% 그런 구리가 되질 않고 그 상당히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다른 금속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금속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아주 깨끗한 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통에다가 거기에 산을 넣고, 산, 황산 같은 산을 넣고, 거기에 지금 불순한 구리를 양극에 달고, 그 다음에 깨끗한 구리, 그 구리판을 음극에 달고 전기를 통해 주면은 그 양극에 있는 구리가 녹아서 CU 2 플러스 구리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용액에 녹아 들어가 있는 구리 이온이 음극에 와가지고 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은 깨끗한 구리만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죠.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99.9%랄지 99.5%랄지 그런 깨끗한 그런 구리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걸 정련한다고 합니다. 정련은. 이건 제련을 통해서 만드는 구리를 갖다가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이런 전해 추출법, 전기 분해를 하는 것이죠. 전기 분해를 해서 깨끗한 금속을 뽑아내는 걸 전해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물이 있으면 우선 제련을 하겠죠. 제련을 하고 제철을 한댔지. 제철소에, 또 제련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나 철 같은 걸 뽑아내고, 그런 것에 또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해 추출법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미 추출법, 더미 추출의 더미 침출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에 지금 광물 더미가 있겠죠? 광물 더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쇄된 그런 가루인데, 분쇄된 가루, 분쇄된 가루에 여기에 금이, 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 금을 갖다 추출해서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걸 시원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청산가리 그 용액을 여기다가 분사하면은, 이 분사한 그 청산가리 물 중에 그 청산가리 화합물이 금을 용해시킵니다. 금을 용해시켜서 금을 용해시킨 물이 침출수가 되죠. 침출수가 돼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아래 흘러나오면 그것에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열해서 물을 내보내면은 거기에 금이 남겠죠. 그래서 용액에서 금을 추출하는 그걸 갖다가 더미 침출법이라는, 금을 채취하는 아주 특수한 방법입니다. 금은, 이거 금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제련이나 뭐 이런 방법에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를 제련할 때또그 부산물로 일부에 금이 얻어지기도 합니다. 금이 얻어지기도. 이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16장 광물 자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돌덩어리고 암석이고 하지만은, 그 중에도 많은 다 광물이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광물을 개발하고 나중에 실제 광물을 추출하고 할수 있는 광석은 별로 얼마 되질 않습니다. 또 그런 광석이 보이는 광상은 지표에 널리 여고저기 퍼져 있지만은 우리가 찾아내기도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일부는 지표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디에? 지하에 묻혀 있죠. 지하에 묻혀 있으니까 지하에 어느 곳에 어떤 광산이 있을지를 찾는 건, 광산이 있을지를 찾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함량이랄지, 매장량이랄지, 광석의 가격이랄지, 처리 비용이랄지, 이런 걸 봐가지고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면 이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속을 얻거나, 그 다음에 순수한 그런 비금속 광물을 얻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광도 그렇고, 이 과정에서 정련도 그렇고, 많은 오염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오염을 적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를 안 시키는 범위에서 우리가 유용한 그런 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용한 금속과 비금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16장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런 강의도 길지 않게.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은 아주 다른 강의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하고 그 다음에 짧은 강의로 이 전체의 강좌의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어신이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